화질을 꼭 따져보셔야 되는데 2K 극강의 화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후방 2채널로 여러분 설치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인치 안에서 화면 분할까지 가능하니까 네. 자, 앞차의 모습 또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여러분 뒷차의 모습까지 한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전방 영상. 사실은 여러분 이제 쫓아가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국내 최초입니다. 오늘 보시는 아이나비의 블랙 프라임 2K.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HD 화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선명 화질이고요. 네. 그거보다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Full HD. 여러분 이제 TV로 지금 시청하시는 대화면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보다 선명도가 더 높은 것이 바로 2K예요. 2K예요. 네. 블랙박스 중에서도 최고 화질을 아이나비 안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예. 화질도 너무 좋죠. 안쪽에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기능까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제품 가운데서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 메모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보시는 이제 2K 모델은요. 포맷프리 기능. 내가 시간을 정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항상 저장을 눌러줘야 되거나 네. 포맷프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자동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실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세요. 예. 메모리 카드에 대한 수면 연장 그리고 영상 저장에 대한 안전성까지도 그렇죠. 증가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녹화가 단순하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녹화된 영상을 최대한 여러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네. 포맷프리 기능도 만나볼 수 있고요. 자, 저희 방송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고급 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운전하다 네. 보면 깜빡 졸음운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쪽에서 경고음이 울리게 될 거예요. 네.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갈 때는 더 큰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장치까지도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게 도대체 블랙박스 맞아? 이런 생각 드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차선이 넘어가면 고압까지 여러분 알려줄 수 있는 예, 네. 차선 이탈 경고방지 시스템 보셨고요. 자, 또 하나입니다. 기존 제품에서도 아마 이러한 사양들이나 이러한 기능들은 못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차가 출발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자, 알림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차 막힐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프리미엄의 기능까지도 다시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흐름입니다. 네. 앞차가 출발하게 되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한 사양들 역시나 눈여겨보시고요. 규정속도 안내 시스템이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라 오늘 블랙박스 안에도 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럼요. 이것 네.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굳이 켜고 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기능들이 블랙박스 안에서 잡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한번 설치하시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의 네. 여러분 첨단의 기술들, 최신의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아이나비의 블랙프라임 2K 모델이고요.